아니 이것도 이렇게 이겨버리는데 800을 못 이긴다고? 지금도 거의 800 수준이잖아 경력. 아 그렇긴 한데 아니야 다 이길 수도 있어. 마루나스 이길 수도 있어. 나 24마리 놓았고 총벽부수 시간이 어딨나? 돈이 없는데 총벽부 쓰다가 내 병력이 끝나겠지. 얘는 뭐 잡아먹었나 본데. 잠깐만 일단 애들 레벨업 시키는 건 일단 두고 돈 엄청나 할 것 같고 포로가 넘쳤는데 난 저 티어 애들 먼저 먹고 아 일단 먹을 거 먹어보자. 돈은 일단 확실하게 벌긴 벌었는데 이거 팔러 가는 게 또 일이네. 아, 일단 받을 건 받고 상황을 좀 봐야 돼. 일단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은 상태지 지금. 됐어. 일단 추릴 수 있는 건 추렸고 여기서 먹어 올려야 되는데 어차피 나 한 20마리 정도는 올릴 수 있겠다. 근데 이거 다 못하고 가겠는데? 그러면 220 14마리 더 먹어도 아 이거 엄청 오버됐는데? 아, 이거 포로, 이거 상태 어떡하냐?
뭘 빼긴 빼야 되나? 얘네들은 다 돈인데, 사실 6티어짜리 애들보다는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니까. 아, 근데 솔직히 6티어짜리 애들도 데리고 가서 팔면 되는 건데 지금 도망가니까 문제지 이게. 티어를 뱉는 게 맞긴 맞지. 돈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벌 수 있는 거긴 하니까. 근데 이거 7티어 다 뱉... 아, 돈이 얼마냐 이게. 그래도 오버될걸? 오버돼 있을걸? 아, 근데 왜 이 포로가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부상병이 많아서 그렇구나, 지금. 아, 이거 좀, 엄청 손했네, 이거. 아, 근데 어쩔 수 없긴 하다. 차라리 6티어짜리 뱉고, 어차피 뱉어야 되는 거면, 돈 되는 7티어 애들을 갖다가 먹어서 파는 게. 빼고, 하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어차피 얘네들 뭐 많이 데리고 다녀봤자 바로 내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한 두세 마리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지 뭐. 당장에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좀 빼야겠어. 다섯 자리를 만들 수 있니? 차라리 이게 낫지. 차라리 이게 나아. 이렇게 먹는 게 나아. 6티어짜리 당장 내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갖다 팔아야 한다면 7티어 이상 되는 애들 파는 게 훨씬 낫지. 일단 빠르게 라이타로. 일단 돈은 버티어 줄 거고. 뭐가 돈을 줬지? 몸값 받았나? 와, 10% 값만 3만원이 넘네? 잠깐만, 뭐야. 부대 수입이 엄청 늘었네? 뭐지? 부대 수입이란 게 도대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야? 내 부대 수입.
사적으로 다시 돌아가죠. 클랜 부대 싸우면 오른 거라고? 내가 클랜 부대가 없잖아. 따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없잖아. 그냥 내 부대가 지금 수익을 올린 건데. 정확히 뭔 수치인지 모르겠어. 아, 근데 465가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디냐? 한번 하고 9만 원? 아, 근데 돈 빠지는 게 이거 미쳤다. 프라벤을 먹는 게 나으려나? 아, 근데 이거 방어하러 돌아다니니까 애매해. 너무 멀어, 프라벤트. 차라리 먹을 거면 마루나스가 낫지. 마루나스 가보자. 프라벤트 아까 4,000원이었잖아요. 아이, 아까 4,000원이었잖아. 아까 봤잖아. 주둔군 799? 799라. 포위해봐. 아, 내가 훨씬 세잖아, 지금 쟤네 799보다. 내가 훨씬 센데? 이렇게 어그로 끌리면 방어하러 올거 아니야. 그래도 이득이지. 어차피 내가 찾아가서 돈. 나 세이브 해놨지. 내가 세이브를 해놨지, 참. 난 지형은 좋아. 사르고 옆에서 세이브 해놨어. 마르나스 오기 전에. 많다. 어, 저기서 저기 퍼진다고? 아, 퍼져서 돌격?
전설이 너무 길다. 쌈싸먹힐 각인데? 그래도 바탕, 잘 싸워, 그래도. 이거 땡기고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일단 우리 애들 개 잘 싸운다. 진짜 존나 잘 싸운다. 다시 모였다가 밀어내고. 야, 지랄하지 마. 여기서부터 혼전이야. 여기서부터는 혼전이야, 혼전. 이겼다. 공성전은 못하지, 이러면. 내 병력도 많이 갈렸고, 지금. 그냥 내 병력 갈아서 돈 번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 그래도 천병력은 좀 힘들긴 했다. 근데 포로를 다 못 먹고 가잖아. 그게 문제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포로를 못 때리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근데 병력 이렇게 갈리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상이 120에 30 상아리 주었고. 일단 애들 티어는 올려봐. 소수 정예가 나올 수도 있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엄치는 진짜 많이 먹었구나, 애들이.
야, 웬만한 애들 다 티어 올랐네. 근데 내 병력이 다 죽었으니까 일단 먹어 올릴 수 있는 거다 먹어 올리고 아마 다 먹어도 될것 같은데. 먹어도 되겠다. 됐지. 이러면, 와, 포로를 거의 못 먹는데, 일단, 바타니안 귀족 병종은 다 먹자. 얼마 안 남았지? 일단 바타니안 귀족 병종은 다 먹었고, 그치? 다 먹었지? 빠진 거 없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갖다 팔 애들만 조금 채워서 가면 될 듯. 딱 50. 3마리 더 먹는데? 이러면 끝? 이러면 끝이라고? 한 마리? 아, 이거 더못 먹나? 아, 너무 아까운데? 지금 이게 얼만데? 7티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정도밖에 없긴 한데, 그러면 차라리 6티어짜리 한, 더 버릴까? 일단 돈 되는 건다 먹은 듯? 6티어는 어쩔 수 없다. 돈 되는 건다 먹었어. 야, 이거 팔로 또 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가 어딨나? 에피크로테야?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일단 병력 부상병도 다 회복을 해야 되고, 한동안은 밴딧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는, 얘도 많이 누웠다. 수바나도. 그래도 스바나 병력이 티어가 높았으니까 아깝고 이겼지. 스바나 병력 티어 낮았으면은 못 비볐겠다. 근데 궁금한 게 내가 저거 더 나은 주운지 모드 적용된 게그 기능이 난 유저한테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세력 애들한테까지도 다 적용이 돼서 주둔지 티어가 엄청 높아지는 건지 그게 좀 고민, 그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도시 한번 슬쩍 들여다볼까?
나한테만 적용되나 본데. 그런가 보다. 다시 또 애들 잘라 먹으면서 회복을 해야 할 듯. 뭔데 저렇게 강탈자? 얘네들이 밴드끼리도 싸우나 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애들이 뭐안 보이네. 있어야 잡아먹는 거 말든 거할 텐데 보이지가 않네. 마침 분단을 딱 모아놓고 있었구먼. 아, 아까 전투에서 이런 맵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 Move! 프라벤트를 먹자고요? 아, 프라벤트 어쨌든 프라벤트. 프라벤 먹으면 왠지 블란디한테 공격당할 것 같은데. 바타니아 이 정도쯤 됐으면 어지간하면은 이 평화제의가 들어올 것도 한데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직 저력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죽는데도 안 온다고? 그래서 올때 됐는데.